어? 뭐야? 입에 마이크 달린 거야? 뭐지? 왜 나지 소리가? 왜? 내가 시끄럽게 먹어? 내가? 누구? 뭐 모르는데. 그냥 편하게 먹어. 왜 저래? 아들, 밥 먹을 땐 조용히 먹는 거라고 엄마가 매번 말하지. 굉장히 예의 없는 짓인 거 잘 몰라?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먹으면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배웠냐고. 되려 엄마 아빠가 욕먹는다고. 어? 제발 입 좀 닫고 먹. 야, 엄마가 방금 전에 쩝쩝거리지 말라고 했지? 아이리야, 아이리야, 엄마 많이 화났다. 빨리 학교 가, 학교 가. 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나 오빠 쩝쩝 소리 때문에 밥 먹기 싫어. 엄마도 엄청 화나. 아니, 저 녀석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렇게 쩝쩝거리는 거야? 정말 예의 없게 말이야. 너였구나. 에휴, 무식한 동생아. 우리 가족들은 진짜 하나같이 맛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 쩝쩝충은 오히려 미식가에 가깝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소믈리에가 와인을 마실 때 공기를 흡입하면서 쩝쩝대는 건 알지? 이건 20년 산이군요. 그건 공기를 마심으로 와인의 고유의 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또한 바리스타들도 커피 작업할 때 공기와 커피의 향을 같이 빨아주는 고유의 향을 느끼지. Delicious. 이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입을 벌리며 쩝쩝거리며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음식의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기는 거야. 오히려 너처럼 입을 열지 않고 꼭 다물치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저 영양 섭취를 위한 식사에 불과해. 따라서 미식을 위한 식사는 아닌 셈이지. 미식가인 나를 모두 매도하다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번 급식을 먹어볼까? 야! 미식가고 나버리고 그냥 죽어! 입맛 떨어진다고! 지저분해 시켜. 네? 아, 네. 아들! 저기 오빠랑 같이 식사하면서 불편한 점 없었어요? 글쎄. 냄새랄까? 응? 그게 아닌데? 왜 전혀 모르시지? 어쨌든 저희 오빠 식사 예절이 꽝인 것 같아요. 오빠들이 오빠 친구니까 저희 오빠한테 따끔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문제가 없는데. 니아 정도라면 식사 예절이 좋은 사람인데. 우리 오빠의 쩝쩝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던 이유가 저 둘밖에 노가 쩝쩝 중여서 그랬던 거구나. 저러니까 저 셋이 친구지. 아주 끼리끼리라 끼리끼리. 뭐야? 밥 먹다 갑자기 어딜 보는 거야? 어? 아,
저 언니를 좋아하나 보지? 그래, 그거야! 어떻게 초콜릿을 먹는데 면을 먹는 소리가 나냐? 어쨌든... 오빠! 오빠 그 학교에서 진짜 예쁜 소희 언니 알지? 주말에 소개팅 할래? 그러면 토요일 1시까지 익녀 국밥집으로 가. 첫 소개팅인데 국밥집? 싫어? 아니 갈게! 꼭 갈게! 꼭 가? 넌 죽었다. 국밥은 쩝쩝 소리가 엄청 심한 음식으로 유명하지. 이 쩝쩝거리는 소리 때문에 소희 언니가 널 싫어하게 될 거고 오빠는 상처받아서 분명 쩝쩝거리는 소리를 안 내고 말 거야. 안녕. 안녕. 일단 우리 주문부터 할까? 저기 에마! 여기 돼지국밥 얼큰하게 두 그릇 주세요. 정말 소개대로 시원한 성격을 가졌구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너무 웃기다. 뭐야,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잖아. 하지만 국밥이 나오고 쩝쩝 소리를 낸다면 넌 끝이야, 김미야. 와, 맛있겠다, 리아야. 맛있게 먹어. 한번 먹어볼까? 어? 맛있다. 그 소리가. 뭐?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네. 더러워, 소희. 내가 저런 모습이었을까? 잘 먹겠습니다. 그 뒤로 오빠는 절대 쩝쩝거리며 먹지 않게 되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